옛날 적 아주 오랜만 옛날 우리 조상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의 할머니께서 용감하고 정의롭게 걸어오신 길 아름답고 슬기롭게 살아오신 길 재밌고 신나는 역사 여행길 자 떠나자 초롱이와 함께 온 가족 모두 모여 옛날 여행 떠나요 만화 속의 조상님 함께 만나요 어리석은 오랑캐들, 다시는 우리 고구려를 범하진 못하리라. 이번 주 이야기는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서기 611년,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의 2대 황제 양계는 1대 황제인 문제를 죽이고 황제가 될 정도로 화학하고 야심 있는 위인이었습니다. 고구려는 고구려 정벌 계획을 세워 113만이란 대군을 일으켰으니 수나라가 100만 대군을 일으켜 우리 고구려를 친다 하니 어쩌면 좋겠소. 수나라는 중국을 통일한 대국이옵니다. 그러니 맞서 싸운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옵니다. 전하, 사치남이 어린 줄로 아네요. 무엇이? 일찍이 동명성왕께서 건국하신 이래 우리 고구려는 누구에게도 항복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화친이라니! 황공하옵니다. 전하! 응? 용맹과 지혜를 겸비한 장수가 있사옵니다. 오, 그래. 그게 누구인가? 을지문덕인 줄로 아래요. 오, 을지문덕. 여봐라! 을지문덕을 불러드리도록 하라! 서기 612년, 수양제의 백만 대군을 맞아 을지문덕은 왕의 명을 받게 됩니다. 지혜와 용맹을 겸비한 당대의 명장 을지문덕의 충정. 이제 그의 한 몸에 고구려의 운명이 걸린 것입니다. 평양성 밖 도리만 다하여 석다산이라 불린 곳에서 태어난 을지문덕. 을지문덕은 어릴 적부터 무예를 좋아해 틈만 나면 말타기와 무예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높은 산에 올라 북방을 바라보며 항상 나라를 걱정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나라를 근심한 을지문덕은 무예뿐만 아니라 병법을 공부하여 문물을 함께 익혀왔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뜻대로 을지문덕은 나라의 운명을 걸머지게 되었습니다. 나를 따라 어리석고 더러운 고구려를 단숨에 무찔러버리겠다. 수나라의 기세는 아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수륙 양군 좌우 24군과 어영군의 숫자는 113만 여 명에 달했다. 그 행렬의 길이만 해도 960명. 군량미와 무기를 운반하는 인구만도 400만 명이었습니다. 들어라! 지금 방향무인한 수나라의 황제가 100만 대군을 일으켜 달려오고 있다. 겁나는 자는 성을 떠나 오랑캐들에게 무릎 꿇어라. 허나 우리는
자랑스런 동명성왕의 후예다. 기꺼이 목숨 바쳐 고구려를 지킬 자는 나를 따르라. 명장 을지문덕. 그는 군사들을 독려한 뒤 요충지인 요동지역을 사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당시의 고구려가 얼마나 막강한 국력을 형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드넓은 만주와 요동까지 고구려의 힘이 미쳤으므로 중국 대륙을 통일한 수나라조차 위협을 느껴왔던 것입니다. 수나라 군들이 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하라! 수의 양제는 요하를 건너기 위해 구교를 만들었으나 고구려 군사들의 필사적인 저지에 수만의 군사를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해 전술로 다리를 놓아갔습니다. 발사! 고이한! 대체 놈들을 지휘하는 장수가 누이길래 강 하나도 못 건넌단 말이냐? 예, 격장은 을지문덕이란 자입니다. 을지문덕은 용맹할 뿐 아니라 지혜마저 겸비한 자라 합니다. 됐지만 당장 총공격을 펴서 강을 건너라. 뒤로 물러난 자는 목을 베겠다. 진격하라! 진격하라! 마침내 수나라 대군은 인해 전술로 요하를 건너긴 했으나 그 바람에 군사 수만을 잃어버리는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요하를 건너 요동성을 공격하기 시작한 수양제는 요동 함락이 쉽지 않자 우문슬, 우중문 두 장수가 이끄는 30만 대군을 평양성으로 진격해 했습니다. 평양성이 함락되면 요동은 절로 항복하리라는 심사였던 것입니다. 평양성을 공격하려 한다. 고구려의 운명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싸움은 병법에 따라야 하는데 적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신속히 물러나는 작전을 펼친다. 평양성까지 계속 진격하라! 평양성까지 진격하라! 진격! 문덕이 치고 빠지는 병법을 구사할 줄 누가 알았으랴. 어리석은 수나라 장수 우문술은 격이 만면하여 고구려 영토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7번을 싸워 7번을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을지문덕의 앞을 내다보는 안목은 탁월했습니다. 그는 이미 수나라 대군이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긴 정벌에 수나라 병사들은 100일 이상의 식량을 준비해왔으나 너무도 힘들어 도중에 버리는가 하면은 몰래 땅에 파묻어버리기도 해 이미 군량미가 바닥나버린 것입니다. 압록강만 건너면은 평양성을 압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힘을 내라! 과연 을지문덕이다. 여봐라! 그의 뜻대로 하라 일러라. 무엇이 을지문덕이 온다고? 영양왕께서는 귀국이 회군하면 친히 귀국 황제를 아련하여 신하의 예를 다하겠다는 전갈이. 아니 그게 정말인가? 귀국은 대국이고 우리 고구려는 작은 나라이니 어찌 견딜 수 있겠소? 더욱이 이번 전투로 귀국은 이미 공적을 올렸으니 이만 전투를 중지함이 옳을 듯 하오이다. 내 생각이 맞았다. 수군은 굶주림과 병마에 지칠 대로 지쳐있어
장기전으로 간다면 이들은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아차, 속았다. 무슨 뜻인가? 진짜 항복할 생각이었다면 어찌 지금까지 끌었겠습니까? 놈이 온 것은 항복이 아니라 정탐한 것이 분명합니다. 신상지계를 쓰다니 무서운 자다. 너희 수나라는 우리 고구려 땅에서 한 명도 살아 돌아가지 못하리라. 을지문덕의 책략은 실로 대담무쌍하였으니 항복을 가장하여 적을 정탐함으로써 우군의 작전을 세우는 신상지계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격하라! 우리 어군은 겁장이다! 한섬의 평양산까지 진군이다! 공격하라! 참으로 기나긴 싸움이었습니다. 고구려군은 싸우는 척하다가 달아나기를 수십 회, 수군은 싸울 때마다 승리하나 도리어 수많은 군사를 잃으며 깊은 함정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방금 수군이 살수를 건넜다는 소식입니다. 오, 과연 을지문덕 장군의 예측은 한치도 빗나감이 없구나. 수의 침략을 예상하고 포를 쌓으라 하시더니. 이제 평양성의 코앞에 다가왔어. 일거에 몰아치면 함락시킬 수가 있어. 하오나 장군, 군사들이 지쳐있습니다. 더 이상 공격할 힘이 없습니다. 무슨 나약한 소리. 승리가 코앞에 있질 않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당장 저 소리를 그치게 하라! 그대의 신묘한 책략이 하늘에 닿았고 기묘한 계산이 지리를 통했다. 싸움마다 이겨 공이 이미 높았으니 이제 그만 그침이었다한가. 이런 고현, 우리를 우롱하다니 당장 저들아가 목을 치겠다. 대장군, 고정하십시오. 군사들이 지쳤습니다. 더 이상 공격할 능력이 없습니다. 일단 후퇴하여 본대와 합류한 뒤에 다시 쳐들어와도 늦지 않습니다. 철수. 결국 적장 우문술은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양성을 코앞에 두고 피눈물을 머금고 돌아선 것입니다. 진격하라! 다시는 발을 못 붙이도록 놈들을 쳐라! 마침내 전세가 역전됐으니 수군이 후퇴하는 찰나 용맹한 고구려군은 때맞춰 맹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수군은 부상자를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강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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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심상치 않습니다. 강을 건너다 수공이라도 당하면은 불을 열어라! 오랑캐들을 수장시켜라! 전사상 유례없는 수공이었습니다. 고구려군의 추격을 받고 허겁지겁 살수를 건너던 수군 30만 명은 속수무책으로 비명 행사하고 말았는데 이름하여 살수 대첩이었습니다. 이때 살아 돌아간 자는 30만 대군 중 2,7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역대 명장 을지문덕, 그의 이름은 살수대첩과 함께 길이 빛났으니 가히 우리 민족의 빛나는 영웅이었습니다.
옛날 옛적 아주 오랜 먼 옛날 우리 조상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의 할머니께서 용감하고 정의롭게 걸어오신 길 아름답고 슬기롭게 살아오신 길 재밌고 신나는 역사 여행길 자 떠나자 두루미와 함께 온 가족 모두 모여 옛날 여행 떠나요 만화 속의 조상님 함께 만나요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나무 아비탑을 본생 보살. 어? 어? 나무 아비탑을 이것도 전생의 인연인가? 무서워서 혼났네. 그런데 여러분, 저 갓난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고려시대에 유명한 묘청스님이에요. 자,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오늘 해안으로 이 산을 넘을 수 있을지. 우린 이 산의 터줏대감이시다. 죽고 싶지 않으면 가진 것을 몽땅 다 내놔라. 소승은 버퍼를 묘청이라 하오. 가진 것이 없으니 길을 터주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없다. 그렇다. 하나 넘지 않을 것이다. 저희가 큰 스님을 몰라뵙고 죽을 죄를 아이고 세상이 어지러 도둑이 됐습니다. 저희를 제자로 거둬주소서. 아이고 예예. 예. 나무아미타불 소승이 무슨 덕이어서 제자를 두겠습니까? 자 어서 일어나시지요. 세상은 스님 같은 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정의 썩은 관리들은 제 욕심만 채우기 바빠서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일개 중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두 분이야말로 백성들을 위해 힘을 쓰십시오.
사실 저희는 조정에서 작은 벼슬을 하던 사람입니다. 아, 그런데 스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 지금의 조정은 왕의 외할아버지 아, 이자겸의 손에서 놀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겸은 왕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놓고 벼슬을 사고파는 등 횡포를 일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꼴이 보기 싫어 벼슬을 그만두고 이 지경이 됐습니다. 이자겸의 운은 끝났습니다. 해가 바뀌면 이자겸이 죽고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스님께서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어젯밤 하늘을 보니 이자겸의 비열이 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제 새 인물이 나타나면 그 나라 살림이 좋아질까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궁궐터가 있는 개경의 운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고려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도읍을 서경으로 옮겨야 합니다. 서경이란 지금의 평양을 말합니다. 평양은 옛 고구려의 수도이기도 했던 도시입니다. 그럼 산을 언제 내려오실 예정입니까? 아직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만나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그럼 저 대경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정말로 산을 내려갈 생각이냐? 고려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 불행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부질없는 짓이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알고 있습니다. 산을 내려가면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혹시 여진죽에 대한 내 원한 때문이 아니냐? 부처님의 제자가 어찌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겠습니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뜻이 정녕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부디 하늘의 이치에 따라 행동하기 바란다. 내 책을 한 권 줄 터이니 잘 읽고 공부에 게을리하지 말아라. 옛날 도선대사께서는 태조 왕건을 도와 고려를 세우는 데 이바지하셨다. 나는 그 뜻을 받들어 고려를 세계 제일의 강대국으로 만들어버리라. 1126년 이전부터 왕이 되고 싶어 했던 대신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만은 충경이라는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이자겸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러나 공을 세운 풍벼슬을 얻은 적중경은 이번엔 벼슬을 이용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적중경의 행패를 언제까지 포기하실 참이옵니까? 에? 아니 저 사람 겁도 없이 저... 큰일 날려고? 뭐야? 적중경은 궁궐을 불지르고 전하의 호위병을 죽였으니 그 죄가 크옵니다. 벌을 내리소서. 그대의 말이 옳도다. 지금 곧 적중경을 체포하여 멀리 귀양 보내도록 하라. 정말 잘했네. 통쾌하게 이를 데가 없군 그래. 그러나 적중경뿐만 아니네. 지금 고려 조정은 제몸만 아낄 줄 아는 썩은 귀족들로 가득 차있네. 하지만 어쩌겠나. 그들의 세력은 대왕께서도 어쩔 수 없는 만큼 막강하지 않는가. 여진족 금나라에게 우리 고려가 충성을 맹세한 것도 다 그들 때문이 아닌가. 나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네. 내가 한 사람 소개함세 자네에게 큰 힘이 될 걸세. 대체 누군가? 묘청이란 스님 말일세. 묘청이라. 이 만조 땅은 옛 고구려의 영토였습니다. 태조 왕건께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 지으신 까닭도 이 넓은 땅을 되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찾을 때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힘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고려의 힘이 약한 이유는 도읍이 개경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개경의 기운은 쇠했습니다. 지금은 도읍을 서경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서경으로요? 도읍이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북진 정책을 쓰기가 쉬워지며 북쪽의 백성들도 고려 조정을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서경으로 도읍을 옮겨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전하. 그리고 전하께서도 황제 칭호를 쓰셔야 하옵니다. 오랑캐들까지도 그들의 왕을 황제라 부르고 있지 않사옵니까? 하지만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터인데. 전하, 우리 고려는 만주 땅을 호령하던 고구려의 후예입니다. 어찌 오랑캐 눈치를 보오리까? 서경으로 전도하면 금나라도 무릎을 꿇고 주변의 나라가 조공을 바치게 될 것이옵니다. 내 서경 땅에 궁궐을 짓겠소. 서경에 궁궐을 짓는다고? 우리 개경 귀족의 세력을 송두리째 몰아내는 정지상 일파의 음모요.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면 금나라의 비율을 건드려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를 힘을 다해 막아야겠소. 전하께서는 묘청이라는 중을 너무 믿는 것 같아 걱정이야.
묘청 정지상을 비롯한 서경 세력과 김부식 등의 개경 세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대화궁은 점차로 완성돼 갔습니다. 주위의 풍경도 아름답고 모든 것이 훌륭하오리요. 전하, 천도를 하시면 천하를 얻을 것이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허황된 말씀을 하는 것이오? 삼가하시오! 허황된 말이 아니오, 백성의 뜻이오. 나라 안팎의 정세를 생각해보십시오. 금나라의 팽창을 막고 우리가 밖으로 진출하려면 서경으로 천도를 해야만 하오. 금나라 정벌은 불가능하오. 전쟁을 하면 누구보다도 백성들의 피해가 크오. 백성의 피해는 전쟁이 아니라 썩은 정치에서 오는 것이오. 무엇이라고? 그만들 두시오. 예. 생각해버리다. 전하, 저기 밝은 별을 보소서. 상서로운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서 도읍을 옮기소서. 속임수가 분명하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지 않소이까. 드디어 때가 되었다. 하늘까지 돕지 않았던가. 저 대사님, 어? 저희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두 분을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는군요. 나무와 및 탑을. 대사님 소식을 듣고 돕기 위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서경의 뜬별을 기억하십니까? 대사를 돕기 위해 저희가 한 일입니다. 아니, 뭐라고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두 분은 괜한 짓을 하셨소. 하늘의 뜻을 조작하면 재앙이 닥치는 법이요. 전하, 서경에 지진이 일어나 난리가 났사옵니다. 대화궁엔 벼락도 떨어졌다옵니다. 서경이 상서로운 곳이라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겠사옵니까? 결단을 내리시옵소서. 전도를 포기하겠소? 전도는 잘못된 거요. 아, 그렇고 말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서경 천도가 무산됐고 지금 개경에서는 스님을 죽이라는 상소가 빗받친다고 하옵니다. 예. 호흡을 옮겨 나라의 기운을 새롭게 하자는 것도 죄가 되는가? 서경의 민심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끼리라도 서경을 도읍으로 삼읍시다. 아니, 그 말씀 대신 무슨... 서기 1135년 묘종은 서경의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대위, 연호를 천계라 했습니다. 들으시오, 우리는 나라에 반역하자는 것이 아니오. 타락한 귀족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 백성들을 구하고자 하는 것뿐이오. 묘청이 나라를 세워 이제 그 반역자들을 제거할 때가 왔도다. 김부식은 정지상 등 서경파 세력을 없애고 군사를 모아 서경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이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우리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좋습니다. 끝까지 뜻을 굽히지 맙시다. 전쟁은 오래도록 계속됐습니다. 묘청의 군사는 용감히 싸웠지만 서경의 백성들은 차츰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한군 측에 변지이 옵니다. 묘청 대사를 죽이고 항복하면 모든 걸 용서하겠다고 비겁한 분들. 윤첨 장군, 어차피 이 싸움은 승산이 없소이다.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오? 저들은 서경의 백성들을 모두 죽이고 말고요. 백성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소?
묘청대사는 훌륭한 분이요. 그러나 백성이 더 중요하오. 작전을 의논하러 왔습니다, 대사. 천문을 보니 앞으로 3개월만 더 있으면 강추위가 닥칠 것입니다. 그땐 관군도 물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오. 이것이 하늘의 뜻이로다. 고구려의 기상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대사, 용서하시오. 대사, 대사, 때를 잘못 만난 것뿐입니다. 대사, 대사, 대사. 묘청은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그 후로도 1년이나 더 계속됐지만 결국 관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묘청은 고려를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의존하는 4대 외교에서 벗어나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 자주적인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던 그의 참뜻은 역사에 찬란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오랜 먼 옛날 우리 조상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의 할머니께서 용감하고 정의롭게 걸어오신 길, 아름답고 슬기롭게 살아오신 길, 재밌고 신나는 역사 여행기. 자, 떠나자. 초롱이와 함께 온 가족 모두 모여 옛날 여행 떠나요. 만화 속의 조상님 함께 만나요.